인생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낸 주인공이 있다는 이곳. 현란한 조명과 음악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흥이 넘치는 댄스 수업.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건강한 매력을 뽐내는 이분. 20kg 감량에 성공한 박지선 씨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줌바 댄스 같기도 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 운동. 과연 어떤 운동일까요? 필록싱이라고 필라테스, 복싱, 댄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트레이닝 프로그램이에요.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쉽게 빠지지 않는 살. 특히 뱃살은 모든 중년 여성의 골칫덩어리입니다. 뱃살이죠. 허리살. 정말 정말 안 빠지거든요.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뱃살도 좀 빠지고 좀 건강해진 것 같아요. 군살 없는 늘씬한 몸매. 지선 씨의 다이어트 성공 비법은 뭘까?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출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체중. 원래 운동을 했던 그녀이기에 더 믿기지 않았다는데요. 하지만 과거로 시간을 되돌린 의지의 지선 씨. 운동 후 수분 보충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데요. 물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마시기 위한 그녀의 선택, 바로 BNR 17입니다. BNR 17인데요. 제가 다이어트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유산균이에요. 사실 지선 씨에게는 남모를 사연이 있습니다. 결혼 후 2년 반 뒤에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한번 하고 3년 뒤에 다시 아이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유산했을 때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요즘에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면 쉽게 임신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유산 한번 경험한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잠깐 뭐 잘못하다가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먹고 잘 자고 걸어 다니고 요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유산의 아픔을 겪고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그녀. 식단 관리에 실패하면서 전신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살이 찌니까 발에도 살이 찌더라고요. 조금만 걸어도 발목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무릎, 그다음에 골반.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도 허리. 허리를 숙이잖아요. 샤워하지 않은 이상은. 그럼 허리에 통증도 오고 그래서 미용실 가서 머리만 감겨주세요 한 적도 있어요. 건강을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식단부터 바꿨다는 지선 씨. 메뉴는 뭐예요? 보쌈이에요. 보쌈인데 보쌈에 보통 상추 많이 싸먹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쇠미역인데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상추 대신 이거를 싸먹어요. 푹 삶아낸 수육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쇠미역. 쇠미역은 체내 노폐물을 제거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데요. 초콜릿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초콜릿도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면서 먹고 뭐 음료수 탄산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먹어요. 당이 들어간 이런 사이다 콜라 이런 거에는 몸이 안 좋다는 걸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칼로리보다 건강에 초점을 맞춘 보쌈 한상. 음식이 다 차려지고. 때마침 지선 씨의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 왔어? 뭐야 이거? 뭘 가지 먹어야지 학교 갔다 왔으면. 배 안 고파? 나 배고파. 배고파? 가방 갖다 놓고 일로 와. 한 번의 유산을 겪은 후 어렵게 지선 씨에게 와준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던가요. 먹는 모습만 바라봐도 좋은 게 엄마의 마음이겠죠. 엄마 먹기 전에 뭐 하나 먹어야겠다. 그리고 지선 씨 역시 식사 전 꼭 챙겨 먹는다는 BNR 17. 맛있게만 꼭꼭 씹어 먹어. 그게 뭐야? 이거? 비밀이야. 제일 안 좋은 방식이 굶는 다이어트거든요. 무조건 굶기. 그냥 차에다가 기름이 아니라 물 넣고 움직이는 거랑 느낌이 똑같더라고요. 저는 기름진 음식을 덜 먹고 BNR 17을 꾸준히 먹고 있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이걸 먹으면 마음이 편해요.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고 에너지도 생기고 운동도 잘 되고 중요한 게 특히 체증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요요 현상을 막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BNR17. 사실 다이어트는 유지가 더 어렵습니다. 미국 심리학협회에서 31개의 다이어트 연구 이후 2년 후에 재조사를 한 결과 3분의 1은 다이어트 전보다 더 많은 체중을 기록했고 또 3분의 1은 다이어트 이전과 몸무게가 같았으며 나머지 3분의 1만 체중 감소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무조건 빠른 감량을 위해 무리하게 식단을 짜면 결국 요요라고 하죠. 다이어트에 성공하더라도 유지하는 게 힘들게 됩니다. 실제 유산균은 비만을 기억해 요요 현상을 일으키는 유해균을 억제하며 다이어트 후 유해균이 체중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속도를 개선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우젓도 좋아. 엄마가 이렇게 차려주는 밥상 맛이 어때요? 이런 맛있는 음식 거의 매일 해주니까 맛있게 먹고 기분도 좋고 잘 먹어요. 식단을 바꾸자 음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굶지 않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찾아낸 그녀. 난 다이어트도 성공했겠다. 이제는 절제 없이 가족들 건강도 챙기고 풍부하게 건강을 위해서 그런 음식 위주로 먹고 있어요. 비만일 당시 고민이던 뱃살도 이제는 건강하게 유지 중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몸무게는 어떨까? 20kg 감량 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그녀. 체질량 지수 역시 정상입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죠. 지선 씨는 결국 노력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성공자로서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이 운동도 해보고 이런 음식도 먹어보고 저런 것도 안 먹어보고 했는데 다이어트를 꼭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몸이 건강하고 쉽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BNR17. 식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BNR17은 렙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 식욕을 억제해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유해균이 지방산을 생성해 비만을 유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만해지면서 커질 대로 커진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는데요. BNR17은 유익균을 늘려주는 유산균이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막아 지방세포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 실험용 쥐에게 BNR17을 10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쥐의 백색 지방세포가 약 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당분 식단과 BNR17을 함께 섭취한 쥐에게서는 대조군 대비 지방을 태우는 지방산화 유전자가 2배 더 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